얘가 이런 행동을 왜 하는 걸까?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변호사님, 저는 수험생이라서 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대로 하실 수 있지만 내가 나를 잘 들어볼 줄 알면은 그때부터 멘탈이 강해진다. 그래서 지금 설명을 조금 드리는 거예요. 맨날 난 1등 하던 것도 아니었는데 과연 대한민국 1000등 안에 들 수 있을까? 저희 때도 800명 뽑았거든요. 그래서 800명 안에 들 수 있을까? 이 공부 귀신들을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진짜 잠이 안 왔어요. 게다가 제가 대학에 재적을 당해서 4학년 때 재입학하고 그 다음에 군대를 이제 입영을 연기해야 돼서 대학원 갈 준비를 끝내고 그 학점을 다 따야 되거든요. 졸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4학년 때 다시 1학년 거부터 학점을 다 따가지고 졸업 요건을 모두 충족시켰을 때 시험까지 남은 기간 6개월이었어요. 과연 나는 남들은 다 1년 넘게 준비하는 이 사법시험 2차를 6개월 만에 합격할 수 있을까? 너무너무 진짜 그때 뭐 불안했죠. 하루하루 잠이 안 오고 막 눈물이 막 쏟아지고 막 그랬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아들러에 대해서 좀 알게 되면서 그래 현실적인 부분에서 내가 남은 기간 이런 건 바뀌지 않아. 그리고 남들보다 내가 부족하다는 것도 빨리 받아들여야 돼. 대신에 나는 이걸 어떻게 하면 내가 완전하게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점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자. 바꿀 수 없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바꿀 수 있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용기를 갖자. 나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고 이걸 삶의 일부로서 승화시키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일단은 우리가 여러분들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 아시죠? 그게 일본 분이 쓰신 책인데 사실 그 책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이제 여기 보신 개인 심리학이라는 내용인데 알프레드 아들러라는 분이 만들었어요. 이제 융, 프로이트랑 함께 심리학의 3대 거장 중에 한 명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프로이트 학파, 프로이트한테 이제 배우신 분이거든요. 원래는 이제 내과 의사셨다가 안과 의사를 하다가 그 심리학을 나중에 전공하셔서 배웠는데 프로이트의 어떤 특징이라고 하면은 어떤 인생을 어릴 때 어떤 그런 걸로 특히 성적인 부분들을 좀 강조를 많이 하는데 그런 동인이라 그래요. 그런 걸로 정해져 있다. 굉장히 결정주의적인 어떤 시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 아들러 같은 경우는 결정주의라고 하기는 조금 그런데 안 결정주의라고 하기도 그렇고 뭔가 그래도 어릴 때 어떤 경험들이 영향을 많이 미치긴 하지만 내가 그것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나의 인생과 라이프 스타일이 좌우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희망차고 밝은 거를 너무 좋아하고 실제 이걸 좋아하게 된 게 제가 10년 전에 고시 공부를 할 때 그때부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만들어 본 거예요. 일단은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는 어떤 그릇된 인식과 기억이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가. 여러분들이 선택적 기억을 한다. 사람은 결국에 자기가 원하는 것만 기억한다라는 걸 먼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럴까? 정말 그래요. 여러분들이 주변에 보시면 특히 우리 부모님들, 죄송하지만 부모님들이라든지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이렇게 뭔가 갈수록 고집이 세지셔라는 부분들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물론 이제 그분들께는 우리가 감히 평가를 해서 좀 죄송한 기분도 좀 들긴 하지만 왜 사람이 고집이 세지느냐면은 내가 세상이나 나에 대해서 갖는 인식들에 맞는 어떤 기억만을 자꾸 취사를 해서 나의 의견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나는 되게 섬세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스스로 그렇게 느끼고 싶다고 한다면 거기 맞는 사실을 내가 자꾸 기억을 떠올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어떤 새로운 경험들을 주로 수집을 하는 거죠. 내가 싫은 것을 기억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은 결국에 원하는 것만을 기억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에 대한 또는 세상에 대한 인식, 이걸 주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냥 나의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하니까 이 컨셉이 되게 중요해요. 나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나는 기억까지도 조금 취사해서 조합을 해낸다라는 걸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그걸 이제 선택적 기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모든 걸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사실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제 그렇게 됐냐? 이게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은 내가 어릴 때 그러면은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게 성인이 돼서도 계속 지속이 된다는 건데 여러분들이 알프레드의 어떤 심리학을 이해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열등감이란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께서 평소에 아시는 그런 야 나는 쟤보다 좀 떨어져. 물론 그런 것들도 들어가긴 하지만 거기 한정되는 게 아니라 좀 넓은 의미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어요. 뭐 부족함 정도라고 저는 사실 생각하는 게 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번역은 대부분 열등감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선 여러분이 생각하는 좁은 개념이 아니라 굉장히 넓게 파악한다라는 점 기억을 좀 해주세요. 어릴 때 이제 유년기부터 그래서 열등감이 형성이 되죠. 여러분들이 인식을 못 하셨겠지만 내가 독립하기 전까지 나는 조그만 사회 속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과 그 다음에 나라는 사회 속에 또는 뭐 누나, 동생, 오빠 이렇게 있으면 또 그 속에서 사회가 형성이 되겠죠. 어쨌든 그 사회 속에서 나는 부족한 점을 인식하면서 이제 지내게 돼요. 이걸 긍정적인 인식으로 내가 좋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저 사람처럼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저 사람처럼 수학을 잘하고 싶어? 아빠처럼 뭐 키가 많이 클래? 우유를 많이 먹겠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반면에 나는 왜 키가 작을까? 왜 나는 누나보다 수학을 못할까? 왜 나는 쟤보다 공부를 못할까? 왜 나는 쟤보다 체육을 못할까? 이렇게 부정적인 인식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러는 이제 어릴 때
병치레가 많은 사람이었거나 아니면 응석받이로 자랐거나 제가 약간 이런 스타일인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무시를 남한테 당했거나 학대를 당했거나 어떤 이런 가학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던 이 세 가지 큰 이유가 부정적인 인식을 형성하는 데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도 좋아요. 여러분들도 이것도 하여튼 너무 자세하게 들어가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저는 제가 스스로를 분석했을 때 응석받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거를 조금 더 관철되게 만드는 걸 잘 했다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되게끔 부모님들이 들어주게끔 상황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안 좋은 어떤 인식들을 어떻게 극복을 하느냐. 여기 있던 걸 다시 한번 살짝 정리를 해보면 사람은 원하는 것만 기억하는데 어릴 때 나이가 받았던 영향이 내가 세상에서 원하는 기억을 취사하는데 큰 진짜 영향을 준다. 내가 어릴 때 정말 사랑받고 싶어라는 어떤 그런 응석받이의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다면 나중에 어른이 돼서도 나는 점점점 사람들은 나에게 관심을 주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사랑받고 싶어.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아들러가 이제 예를 든 중에 뭐가 또 나오냐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애가 학교에 가서 비행을 막 한다는 거예요. 담배도 피고 그 다음에 뭐 가출도 하고 그런 것들이 이 어린애가 응석받이로 만약 컸다면은 보통 이제 어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너 왜 담배 펴? 너 왜 가출해? 왜 너 왜 나쁜 짓 해라고 어떤 결과적인 징후들에 대해서 좀 포착을 많이 하지만 그것보다는 원인을 조금 더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얘가 이런 행동을 왜 하는 걸까?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변호사님 저는 수험생이라서 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대로 하실 수 있지만 내가 나를 잘 들어볼 줄 알면은 그때부터 멘탈이 강해진다. 그래서 지금 설명을 조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관계가 좀 없어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끝까지 들으시면 정말 남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내가 어릴 때 그런 식으로 자랐으면은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 부모님께 제발 나에게 관심을 가져줘라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부모님이 여기서 이제 담배 피지 마, 가출하지 마, PC방 가지 마 이렇게 혼내는 게 아니라 너가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어하고 언제나 사랑받고 싶어하는 것은 조금 현실적이지 않아라는 얘기를 해주는 게 좋다는 거죠. 그렇게 사람은 살 수 없어. 그러니까 현실적인 방향으로 이 아이의 어떤 욕구라든지 열등감을 좀 이제 동기를 조정을 조금 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충분하게 긴 시간 동안 대화가 있어야만 원인이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문제점도 고쳐지겠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마음이라는 어떤 땅에다가 쓰레기를 묻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악취가 계속 올라오겠죠. 거기다 향수를 아무리 많이 뿌려본데 악취는 없어지지 않겠죠. 그 쓰레기를 파내서 없애야만 그 문제가 종국적으로 해결이 될 거 아니에요. 단순하게 향수만 뿌릴 때는 손쉽게 방법이 해결되는 것 같지만 이런 간편하고 어떤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도 존재하지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게 시간은 오래 걸려도 다시 재발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과적인 부분보다 원인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만 이 부분에서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어요. 오른쪽에 한번 보시면은 과연 이런 열등감들은 어떻게 극복을 해내느냐. 나는 사람은 열등감, 불완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나에 대한 것이든 남에 대한 것이든 그죠? 나는 언제나 우월욕구도 가지고 있다는 뜻이 돼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striving for perfection이라고 그러는데 우월하다는 게 남을 다 찍어 누르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약간 허영심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 나는 완전해지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예요. 왜? 삶을 위해서. 우리 삶이라는 것은 결국 좋은 방향으로 나가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있지만 완전해지고 싶어라는 뜻으로 좀 받아들이시면 좋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열등감과 우월 욕구는 너무 좀 자극적인 번역인 것 같고 실제 원문을 좀 봤을 때 제가 받았던 느낌은 열등감이라기보다는 불완전성, 우월 욕구라기보다는 완전성에 대한 욕심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누구나 그걸 가지고 있고 수험생 같은 경우는 어떻나요? 수험생 분들은 내가 공부를 부족하게 했기 때문에 공부를 더 잘하고 싶고 그 다음에 남보다 내가 지금까지 공부를 못해왔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따라잡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존재를 하잖아요. 그죠?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직장에서 조금 일을 못하는 것 같고 저 사람이 훨씬 더 잘하는 것 같고 성과를 내가 못 내는 것 같고 이럴 때 내가 거기서 어떤 불완전성을 많이 느끼죠. 열등감이라기보다는 그죠? 표현상.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을 내가 어떤 식으로 과연 내가 이런 목표가 있잖아요. 완전성에 대한 어떤 욕구나 목표 같은 것들을 위해서 어떤 수단을 쓰느냐.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갖게끔 하고 싶어. 그래서 담배를 피겠어. 엄마가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어. 담배를 피는 거는 나쁘게 어떤 삶을 풀어가는 거죠. 그죠? 이런 게 안 좋게 이제 나타나는 걸 열등 컴플렉스라 그러고, 그 다음에 현실을 직시하고, 그래? 모든 사람에게 다 사랑받고, 언제나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는 응석받이처럼 계속 사는 거는 어름답지 못해. 이걸 내가 지금이라도 힘들지만 하나하나 고치겠어라는 내 스스로의 현실에 대해서 직시하고, 상황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현실적인 목표랑 수단을 택하는 거를 용기라고 표현한다는 점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유명한 책 뭐죠? 미움받을 용기라는 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알프레드의 심리학에서 이 아들러의 심리학에서 나오는 용기라는 거는 특히 그 책에서는 어떤 인간관계
어떤 사회생활에 대한 부분에 초점을 좀 많이 맞췄었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다른 사람의 기준에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나의 어떤 삶의 기준에서 어떤 나의 진정한 행복을 쫓아가는 게, 그러니까 남한테 설령 그것이 미움을 받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그 책의 주제잖아요. 그죠? 이게 미움받을 용기였죠. 그렇지만 조금 더 넓게 봤을 때 여러분들이 아, 내가 어떤 삶에 있어서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이것을 넘어서겠다, 완전하게 우월하게 나가겠다라는 어떤 욕구, 남을 찍어누르겠다 아니에요. 그거는 권위적인 어떤 허영심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어쨌든 현실적인 비현실을 내가 현실로 받아들이는 용기,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용기가 정말 정말 중요하고, 이게 알프레드 아들러의 심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저도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거 덕분에 정말 큰 용기를 얻었어요. 야, 나는 사실 고시 공부할 때는 여러분 그랬거든요. 제가 10년 전에 고시 공부할 때는 모든 거의 합격자 거의 대부분이 스카이, 소위 스카이 출신이고, 저는 부산대를 나왔고, 그 다음에 지방에서 계속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어떤 맨날 난 1등 하던 것도 아니었는데 과연 대한민국 1000등 안에 들 수 있을까? 저희 때도 800명 뽑았거든요. 그래서 800명 안에 들 수 있을까? 이 공부 귀신들을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진짜 잠이 안 왔어요. 게다가 제가 대학에 재적을 당해서 4학년 때 재입학하고, 그 다음에 군대를 이제 입영을 연기해야 돼서 대학원 갈 준비를 끝내고, 그 학점을 다 따야 되거든요. 졸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4학년 때 다시 1학년급부터 학점을 다 따가지고 졸업 요건을 모두 충족시켰을 때 시험까지 남은 기간 6개월이었어요. 과연 나는 남들은 다 1년 넘게 준비하는 이 사법시험 2차를 6개월 만에 합격할 수 있을까? 너무너무 진짜 그때 보면 불안했죠. 하루하루 잠이 안 오고 막 눈물이 막 쏟아지고 막 그랬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아들러에 대해서 좀 알게 되면서, 그래, 현실적인 부분에서 내가 남은 기간 이런 건 바뀌지 않아. 그리고 남들보다 내가 부족하다는 것도 빨리 받아들여야 돼. 대신에 나는 이걸 어떻게 하면 내가 완전하게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점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자. 바꿀 수 없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바꿀 수 있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용기를 갖자. 나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고 이걸 삶의 일부로서 승화시키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책에 바꿀 수 있는데 집중하자고 했던 것들도 이런 맥락에서 사실 나온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 삶의 어떤 우월 욕구를 충족시키는 게 용기나 열등 컴플렉스로 이제 두 가지 좋은 방향과 나쁜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이걸 결정하는 게 바로 나의 스타일 오브 라이프, 라이프 스타일이다.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쓰신 용어죠.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아들러는 사람들이 이 용어를 너무 많이 쓰고 있어서 누가 한 말인지 잘 모르시는데, 라이프 스타일이 바로 알프레드 아들러가 만들어낸 용어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 라이프 스타일,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 개성은 여러분들이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사실 되게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긍정적인 충격. 다 천편일률 쪽으로 공부하는 방식 들을 따라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내가 이 방식으로 했을 때 남들이 막 손가락질하고 실제 그랬거든요. 쟤는 대박 아니면 쪽박이야 뭐 이런 비아냥도 많이 듣고 그랬는데, 제가 그걸 뚫고 진짜 저만의 방식을, 물론 이제 합격 수기를 통해서 얻은 방식이지만 남들이 아무도 하지 않는 방식을 제가 끝까지 밀어붙이고 제 꿈에 대해서 확신과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알프레드 아들러 덕분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걸 좀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너무 스스로 위축된 모습, 대인관계에 소극적이고 과도하게 어떤 관심을 요구하는 어떤 응석받이 모습이라든지 경제심과 공격심, 남을 너무 찍어누리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내가 현실에서의 어떤 목표를 잡는 게 아니라 비현실 속의 목표를 잡는 거예요. 내가 어떤 진짜 남보다 훨씬 높게 살아야지, 진짜 남보다 남을 찍어 누릴 수 있는 권위를 가져야지, 이런 거는 알프레드 아들러, 여긴 제가 적진 않았지만 허영심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월 욕구가 잘못 너무 과잉되게 되면 허영심에 비현실적 세계로 가버린다. 그런 건 용기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게 책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를 꼭 기억을 해두시고, 제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고시생 이윤교 때 느꼈던 점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은, 수험생활이라는 건 결국에 스스로 부족한 점, 남은 기간 동안 내가 공부를 과연 할 수 있을까? 먼저 한 사람보다 과연 내가 공부를 더 그 기간 동안 채울 수 있을까? 같은 수준에 오를 수 있을까? 남과의 비교, 이런 것들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결국 문제는 내 스스로에게 있거나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데, 전 어떻게 봤냐면, 여러분 아까 어린애들 얘기했을 때 나랑 관계없는데라고 하셨던 분들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떤 애가 응석받이로 자란 애가 계속 담배 피고 가출하고 이런 거는 어떤 식으로 좀 고쳐야 된다? 너 왜 담배 펴? 너 왜 가출해가 아니라, 아, 너는 정말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애구나. 그렇지만 그거는 한도가 있단다. 너가 원하는 것을 모두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야 라는 점들을 인식하고 서로 대화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해준 게 훨씬 중요하죠. 수험생일 때 내가 불안함을 너무 많이 느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근데 나는 공부가 너무 안 됐어. 과연 내가 될까라는 불안함이 정말로 그 불안함의 어떤 실체라는 것, 원인을 찾아보면 뭐냐면은 열등감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서로 이제 나눠서 본 거예요. 아, 내가 현재 불안한 이유를 정확히 찾을 수 있게 된 거죠. 그거는 시간이 적게 남았는데
내가 과연 이 시간 내에 남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는 열등감이 너무너무 컸거든요. 여러분들 왜냐하면은 사법시험이 어려운 이유는 사실 1차 시험이 어려운 것도 있지만 객관식이 어려운 것도 있지만 팔찌 선다 막 이러니까 근데 2차 시험 논술형이 너무너무 어려워서 이제 역사상 가장 어려운 시험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2차 시험을 제가 공부도 잘 안 한 과목들이 막 4과목이나 있는 상황에서 1차 과목 3과목은 공부를 좀 했지만 그 상황에서 이제 6개월 남은 상황에서 준비를 해야 될 때 제가 느꼈던 거는 남은 기간 동안 과연 남보다 너무 처졌는데 따라잡을 수 있을까 하는 열등감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래 나는 늦게 시작했고 대학원 준비를 하는 어쩔 수가 없었어. 그렇지만 지나간 시간에 대해서 내가 후회를 하지 말자. 왜? 그 시간도 나는 최선을 다했으니까. 그나마 현재 내게 남은 6달의 어떤 시간이라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 시간 동안 내가 최선을 다하지 못해서 정말 후회하면서 평생을 살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좋겠다라고 저는 그때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저는 새가슴이고 일에 크게 불안함을 느끼지만 제가 어떤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솔루션을 내는 어떤 이런 의식적인 과정에 있어서는 저는 최종적으로 강철 멘탈이 될 수 있었고 시험장에서 무사히 시험을 끝내고 변호사가 이제 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현재 어떤 불안함이라든지 수험생활하면 불안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열등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불안한 분들은 이유를 먼저 찾아보시고 그것이 내적인 열등감인지 아니면 남에 대한 어떤 열등감인지 그 다음에 그게 나쁘다라고만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열등감을 느끼지 않을 거야가 아니라 그건 거짓이에요. 거짓이고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래 나는 쟤보다 학력도 낮아 공부도 많이 안 했어 그 다음에 결론은 뭔가요?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공부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서 나도 저 사람과 같은 성과를 낼 거고 사회를 빛내는 어떤 내 꿈을 이룬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어떤 긍정의 시각이라는 것도 구체적인 논거라는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사고의 틀을 마련해 주는 게 알프레더의 개인 어떤 심리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밝음의 심리학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제가 사실 긍정적인 데는 알프레드 아들리 도움이 너무너무 컸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어제 여러분들께 좀 어떻게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공부법에 있어서 진짜 어떤 스킬도 되게 중요하죠. 멘탈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통해서 강철 멘탈로 거듭나셔서 여러분들의 가짜 목표인 어떤 시험 합격 이런 거를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꿈을 향해서 더 나가실 수 있는 원동력을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상 윤규 변호사였습니다.